누나랑 어디 갔죠? 누구? 누나. 아, 삼칠이 누나?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좋은 봄이었어요. 문자여행 갔나? 이 삼칠이 소통하러 갔지. 그러면 오늘 누가 저기 해? 우리가 할까? 오케이! 오늘 소개해드린 나라는 바베이도스입니다. 바베이도스는 중앙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북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1966년 339년 만에 영국 연방의 테두리 안에서 독립을 했지만 영연방으로 남아있는 바베이도스는 2021년 영국 여왕을 군주로 둔 입헌 군주국에서 국민이 국가 원수를 뽑는 공화국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베이도스는 대부분 사탕수수를 재배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관광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종교는 영국 국교회이며 그 외 소수 종교가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의 국기는 1966년에 제정되었으며 좌우에 파란색을 띠고 가운데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지창이 그려져 있는데요. 파랑은 카리브해와 대서양을, 노랑은 모래를 상징하며 중앙에 그려진 삼지창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무기로 창을 꺾음으로써 역사적, 정치적 해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몰라 역사적, 정치적인 상처에 물든 이 나라가 영원하고 안전한 그리스도로 영원한 해방의 축복을 누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한 나라 되길 기도해 봅니다. 형! 이 나라의 다락방 청주자님은 계죠? 그건 삼칠이 누나가 237 소통 때 소개해 주실 거야. 그날 그때 그 시간을 우리 기다려보자. 이번 주엔 선교제회를 통해 받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길 24 기도하기!